아이콘님에게는 이제 원원이라는 인생작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 왔을 때, 지금 말 너무 잘하지만 말 실수 때문에 힘들었다고요? 그러니까 말 실수할까봐 이제 힘들었죠. 아, 할까봐. 이제 족발을 먹고 싶은데 괜히 말 실수할까봐 이제 보쌈을 시키고. 아, 발음이 좀. 발음이 혹시나 말까방에 오해할까봐. 족발이 좀 발음이 잘못되면 상대방이 네, 오해할까봐. 그래서 족발이 먹고 싶은데 보쌈을 시켰어. 어, 유명하죠. 가습기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이게 개습기라고 해서 이제 상대방이 뭐 아, 진짜 못 뛴다. 이게 또 저 상대방이 오해할까봐. 그렇죠. 아니 근데 이제 한국어가 익숙해져서 실수한다는 건 뭐예요? 최근에 이제 중국 활동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이제 호남 TV에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아 권리 씨도 한 마디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아 네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한테. 근데 또 민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 네 이렇게 중국어 나오지. 아~ 이제 한국어 아는 친구들이 다 이제 알아들었죠. 아, 제가 너무 이제 한국어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, 내가 나도 모르게. 네.